वो दिन कितने여기 바다다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억의 때에 단순히 그때만 기억에 머무는 것은 타파시아라고 하지 않는다. 타파시아란 너희 스스로가 순수성의 인격과 왕족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성공적인 타파스위의 의미는 특별하고도 위대한 영혼이 되는 자들을 의미한다. 특별한 영혼들과 위대한 영혼들은 그 나라나 또는 세계의 인물들이라고 불린다. 순수성의 인격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위대함과 특별함, 특질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인격이란 끊임없이 너희 자신과 남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너희의 에너지와 시간과 생각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사소한 일들에 자기 마음이나 지각을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시키지 않는다. 불순한 것들에 불순함에 관련된 것들은 고귀한 영혼들 앞에서 그게 작게 여겨지겠느냐, 크게 보이겠느냐. 자녀들아,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옴 샨티. 옴 샨티. 아비약트 신호입니다. 브람마차리가 되어라. 즉 아버지 브람마의 활동을 따르는 자인 브람마차리가 되어라. 아무도 아버지 브람마를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시절 그때는 굴레에 묶지 못했던 것처럼 그는 어느 다른 어느 누구도 그래서 기억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역할을 했고 또 칼마 티트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지원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한 분을 불멸하는 지원으로 삼아라. 어떤 사람이나 편안함이나 소유물도 너희 지원으로 삼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 브람마의 발걸음이었고 너희들은 그걸 따라야 한다. 옴 샨티. 샨티 옴 샨티 아비약티 파르바르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2일 카란 카라반하르 오늘의 주제는 신과 행운입니다. 옴 샨티 everyone. 여러분 모두 옴 샨티 다들 괜찮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When we listen to the 우리가 아비약트 신호 내용, 브람마차리에 관한 내용을 들을 때 가장 높은 단계, 그 탁월한 브람마바바의 가장 높은 단계, 탁월한 단계가 경험이 되죠. 우리의 지각이 어디에도 끌려가지 말아야 되고 등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높은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행동을, 행위를 행하는 중에 또 남들과 주고받음을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좋은 포인트는 그 아주 작은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사소한 일에 우리의 지각을 거기에 관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선도 해야 되고 향상이 되고 우리가 또 함께 지내야 되고 이런 모든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이제 우리는 그저 그거 놔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전진하는 걸 산스카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가다가 계속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간다면 가는 길에 뭐 자동차가 멈춰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차가 멈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도 멈춰 쓴다면 목적지에 언제 도달하겠습니까? 근데 드라마의 장면, 또 영혼의 배역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일들이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일도 그렇지만 큰 일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즉각 그를 바바에게 넘깁니다. 바바, 이거는 바바 당신의 이야기하고 가족이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냥 좋은 염원만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깁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일들이라도 그냥 통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걸 해결하고 개선하고 그걸 일일이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단계 유지하고 그 나의 단계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그걸 거기에 집중해서 쳐다보다 보면 내 단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하게 돼도 그건 도움이 또 안 됩니다. 그저 사랑과 좋은 분위기와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냥 저는 그저 사랑 가득한 관계를 늘 유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그 사람의 까르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건 그 행하는 사람의 까르마죠. 그래서 그 더 나은 쪽으로 나아지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런 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가는 내 길을 멈추지는 않겠다라는 걸 그렇게 멈추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씩 일 생길 때마다 멈춰서기 시작한다면 아주 긴 여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여섯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멈춰서 시간도 걸리지만 멈추다 보면 가다가 또 교통 체증이 생기기도 하면 또 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바바 말씀은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 탁월한 행위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바의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드라마이고 정확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브람마차리의 그 설명 포인트들이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모델이 그 모범이 우리 앞에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바의 브라마 바바의 따님 니르말샨타 또 며느리 많은 이들이 기안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러나 바바는 그 가족하고의 관계도 세속 관계로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일 우리가 처닝할 거, 그러니까 한국은 오늘 할 거는 내가 바바에게서 받은 행운입니다. 그 행운에 대한 도취감이 오늘 처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당신은 이런 부모를 만나서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행운이나 운이나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그걸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행운에 대해서 운명 지어져 있다. 그것도 우리가 자기 행운이라 그러죠. 사실 그것도 자기 운인 거죠. 그래서 나는 아주 운이 좋고 행운하고 그리고 모든 성공이 내 행운 안에 운명 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데요. 신이시여 당신이 저에게서 뭘 보셨길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그 노래 아는 사람 있어요? 아세요? 한 두 줄 한번 노래 좀 해볼래요? 들어볼까요? 신이시여 당신이 저에게서 뭘 보셨길래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십니까? 라는 노래예요. 노래로 가사는 아는데요. 노래를 좀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가 없이는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마이크를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는 가져올 사람이 가져올 거고요. 잠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갖고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길래 바바가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네 겨디 가무즈미 तूने प्यार कर लिया मेरे लाडले कहा
मेरे लाडले कहा आंचल में भर लिया, जाने क्या देखा मुझ में। So think about it and in the end 네, I will.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끝에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Because that is your anchor virtue. 그게 바로 나의 그 마음에 닿지 되는 그런 미덕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진 무엇이 신이 나를 보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숭배받을 가치 있게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겠는가? 가치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숭배받을 가치 있게까지 만들게 된 그 나의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바바하고 라자 요가. 이제 근데 인도에서는 지금 이 라자 요가가 가장 최고로 여겨집니다. 성자든 현자든 정치인들이든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대단하죠. 모두가 누구 오는 사람 누구나 그랬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개관식 할 때 사람들 오면 정말 평화롭다 그러고 여기는 이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힌디어로는 장관 중에 한 명이 우르자, 우르자라니까 그 이제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오면 브라마쿠마리스 오면 그런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바가 말씀하셨듯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거다. 무한한 봉사가 이루어질 때가 오기 때문이라고 바바가 이미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어제 제가 어떤 소식들을 듣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됐는데요. 그거 듣고 나서 곧장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내 지각을 쏟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때가 오면 정확한 때에 그 일에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바바 말씀이 이 자그마한 일들 그리고 큰 일들도 꽤 이제 계속 일어날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것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지각을 쓰고 내 생각을 들여야 되겠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나를 입양했으니까요. 바바가 나를 부양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바가 우리를 어딜 대학교나 학교에 보내질 않으셨죠. 자녀를 다른 구루에게 보내지 않으셨죠. 당신이 사투구루가 되셨죠. 바바가. 제일 큰 문제는 까르마 잔고 청산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럼 또 지구의 재판관이 돼야 되겠구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입양하신 신이 나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를 열으셨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모두가 왔을 때는 옴만달리 이 학교밖에 없었고 옴 챈팅 했었죠. 그런 다음에 바바가 지식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학교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계 대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라는 거는 온 우주를 위한 지식을 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바가 이게 또한 아슈람이 됐죠. 우리의 사투구루 바바가 이걸 아슈람으로 만드셨죠. 저는 사투구루 바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똑같은 바바가 지구의 재판관이십니다. 매일 밤 제가 굿나잇 인사를 할 때 나는 바바에게만 굿나잇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투구루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미소를 짓고 바바가 나한테 미소를 짓는가를 보는 겁니다. 너 오늘 좀 잘 못했다 이러시는지 혹시나 그걸 봅니다.
매일 밤 저는 바바에게 정말 당신이 계셔 주시는 데 대해서, 당신의 지고 재판관인데 대해서, 선생님인데 대해서, 사투구르인데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밤 바바에게 그 굿나잇 인사할 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계속 창조, 행운을 창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행운을 불릴 수 있겠는가, 늘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우선 또 생각을 통해서 늘릴 수 있겠는가? 내 말로는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는가? Words of blessing, words of love.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겠죠. Whatever is not right or a weakness is not 뭐든 옳지 않은 right. 거, 남들의 약점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그걸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에게 필요한 미덕을 찾아서 그거에 관해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마가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부양해 줬죠.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그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 뭘 필요로 합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은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인내심은 근데 참 값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신만 써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더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가 있죠. 근데 내가 내 책임이니까 이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때그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행운을 늘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존중심을 유지하려면 어떤 미덕이 그 상대방 영혼에게 더 필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미덕이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한가? 그걸 찾아서 얘기를 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염원을 갖는다는 게 당신에게 내가 좋은 염원 갖습니다. 이말 해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염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인내심이 적어요. 아니면 관용을 못한다. 다정함이 없다. 그래서 금방 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우선 내가 그러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거에 화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에게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선은. 그래서 내가 그 아주 인내심을 가진 그런 이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화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용하고 그 인내심 갖는 이미지가 된 다음에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뭔가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어디 손좀 들어보세요. 변하고 있다는 사람은. 그러면 남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가요? 네,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누군가 틀림없이 뭔가 변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걸 보게 되면 정말로 남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오, 이 사람도 변했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안 변한다가 아니죠. 이 사람 더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사실 더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도 더 많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하라고 저 사람이 좀더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더 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행운을 창조하는 것, 또 탁월한 행위나 자선적인 행위는 바로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축복을 주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이들을 보면서 오, 이 영혼이 정말 아름다움과 사랑과 잠재력과 다정함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가 그렇습니다. 마야가 물론 어떤 장애를 가져오죠.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걸 극복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달라지고 우리가 모두 서로를 드높여주는 남들이 변하게끔 도와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결정한 주제가 영 친절함과 온정을 위한 영적인 그 힘을 실어주기라는 주제를 우리가 정했는데요. 그 상대방 영혼의 힘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영혼에게 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바바가 저 사람도 선택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을 도구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어떤 청산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청산이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은 영혼들이 아주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에 제가 이제 좋게 그 사람에게 얘기했던 그 기억을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었던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장애를 겪고 문제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역할이 지금 그렇고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염원만 갖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각 있게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그 뭔가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때 아무것도 없으면 카드 하나 꺼내서 집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공항에서 제가 많이 지혜의 말이나 뭐나 이런 거 축복을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축복은 신만이 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런 좋은 염원을 줄 수 있어서 이 카드 내용을 나눕니다. 라면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계속해서 자기 행운을 늘리세요. 100% 행운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의 상속자 영혼입니다. 그냥 영혼이 아니라 신의 상속자 영혼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바 야기야를 부양하고 또 무한하게 세계 봉사를 하는 영혼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까? 내일 오늘 우리가 연습할 거는 바로 내가 신과 나의 행운이라는 주제입니다. 옴 샨티. 옴 샨티. 카란 카라반하르. 오늘의 주제는 신과 행운입니다. 암니벨라부터 체크를 해서 자신의 행운의 목록을 만들어라. 암니벨라의 아버지 자신이 그의 행운아 자녀들을 깨우고 또한 그들을 부른다. 그런 다음에 신 자신이 선생의 형태로 너희를 가르치러 온다. 그거는 참으로 대단한 행운이다. 그런 다음에는 각 브라민이 아버지 브람마를 통해서 브람마 보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너희들을 잠재우는 것도 아버지이고 너희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 다정한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라면서 카라반하르 아버지가 너희로 하여금 각 행위를 행하게 만든다. 옴 샨티 everyone. 옴 샨티.